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지월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인도 축제 중에 하나예요. 빛의 신의 축제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는 엄청 신이 많아요. 그래서 축제도 많아요. 10월이 제일 축제가 많고요. 제가 지월리에 그래서 쉬었었는데 언제였더라? 하여튼 태국도 그때 나 갔었어요. 16일 날부터였나? 하여튼 날짜를 잘 몰라가지고 16일부터 20몇일까지 아닐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제 생각하기로는. 네. 디월리에는 언제는 되게 폭죽이 많이 터져가지고 작년에는 엄청 많이 터져가지고 진짜 공기가 되게 안 좋아졌었대요. 그래가지고 디월리 끝난 다음에도 그어학 뭐지 어 뭐지 어린이들이 학교를 못 갔대요. 그 정도로 정말 심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폭죽하는 걸 금지했어요. 그래도 엄청 많이 터졌어요. 작년에 사놓은 거를 요번에 터트렸나 봐요. 그거는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터트렸나 봐요. 엄청 많았어요. 밤에 되게 많이 하고 밤 다음에 뭐지? 새벽에 엄청 많이 터졌다고 했어요. 저는 소리에 좀 민감하지 않아서 전잘 잤어요. 근데 잘못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디얼리에는 엄청 시끄럽거든요. 하고 원래 디얼리에 때는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요. 그래서 비행기 공항에 되게 사람들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요번엔 별로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거에서 조금 빼면 네, 그 정도였고요. 다음 년 디월리에도 엄청 많이 폭죽이 터질 거예요, 아마도. 네, 여기 막 나가면 폭죽 엄청 많이 보여요. 어떤 소사이티는 되게 폭죽이 되게 많이 터졌는데 우리 하고 막 반짝반짝하고 근데 우리는 별로 안 터졌던 것 같아요. 그 소사이티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적게 했죠. 여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집이 안 좋은 건 아닌데요. 하여튼 집이 좋아요. 네, 다음번에는 제가 방공개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월리 때눈 다친 사람도 많겠죠, 폭죽 때문에.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방공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